2021년 8월 14일 오전 2시 52분. 이거는 8월 13일 금요일 일기 영상. 오늘도 뭔가 엄청 바빴고 몸이 피곤하다. 일단 실험실에 가서는 이제 오전에는 이제 내가 오늘 마우스 관리 담당이라서 뭐 오전에 마우스 관리를 하러 간 거는 아니고 이제 마우스 관리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그 일일 업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일일 업무를 하고 뭐 어제 이제 실험으로 사용했던 실험 기기들 이제 설거지 해놓은 것들 말랐으면 정리를 해놓는 거나 라든지 뭐 그런 거뭐 그것도 진행하고, 또 오늘은 배로 E6라는 셀 이제 개대배양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다른 대학원생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2.5 곱하기 10의 3승 퍼 제곱센티미터, 뭐3 곱하기 0, 3 곱하기 5, 3.5, 3뭐4.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그셀 수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6웰 셀 플로터에다가 한번 깔아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이제 오늘 오전에 그걸 한번 해봤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6웰을 써보긴 써봤는데, 내가 6웰 가지고 셀을 키워서 어떤 서브컬처를 해보진 않았거든. 그래서 뭔가 또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지 또 계산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물어봤었고, 뭐 해결해서 혼자서 이제 쭉그셀 플로터를 잘 만들고 뭐 레이블링도 잘 해놓고 끝냈다. 그렇게 끝내고 나니까 뭐 점심시간이 된것 같았고, 점심시간이 된것 같았고, 뭐 점심시간에는 이제 또 방에 돌아와서 이제 밥이랑 영마력 연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공룡 두 종이 발견이 되었다고, 공룡 뼈가 발굴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고, 딱 이름만 들어도 중국이 신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계속 또 중국식 발음이 들어가 있는 타이탄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둘다 그런 거라더라. 그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목이 긴 초대형 초식 공룡. 그런 게두 가지가 그 신장 위구르 지역, 한창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장 지역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북서쪽 지역에서 지금 발굴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기사로 영어만을 연습을 했었고, 돌아와서는 오늘 웨스턴 블랏을 이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웨스턴 블랏을 그 뭐냐 이제 뭐 젤을 만들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운이 좋게도 그 셀을, 아니, 멤브레인을 보관하고 있던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멤브레인을 가지고 그냥 바로 블락킹을 하고 1차 안티바디 바인딩만 하는 그런 과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그리고 이제 어제 진행했었던 웨스턴 블랏 1차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또 오후에는 이제 2차 안티바디 바인딩이랑 라스 촬영도 찍고 있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서브컬처를 했어. 오후에는 이제 첫 번째로 어제 진행했던 1차, 이제 웨스턴 블랏 첫 번째 날에 했었던 그 1차 안티바디 바인딩까지 했었고, 오늘 2차 안티바디 바인딩이랑 라스 촬영하는 거 한마 둘, 그러니까 두 개. 그리고 웨스턴 블랏 첫째 날 해야 되는
것들 블락킹이랑 인처 안티바디 바인딩도 진행을 했었고, 또 오늘 내가 마우스 담당이라고 했으니까 오후에 내가 마우스 담당 관리하러 또 갔었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막 하면서도 막 정신이 없더라. 이러면서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팁 관리 같은 것도 또 했었고, 오늘도 뭐 그렇게 막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뭐어막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즘 들어서 뭐 9시에 오기도 하고 8시에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오래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6시 한 40분 50분 정도에 나도 1차 안티바디 바인딩까지만 딱 끝내고 와서, 또 돌아오면서 이제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고 이제 물도 새로 갈아주고 뭐 이렇게 했었지. 이제 양배추도 사오고 우유도 사오고 뭐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오늘은 또그 약간 이제 쉬는 타이밍에 란도노티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한번 이제 위치 발생을 시켜봤는데, 이제 청주 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뚝 뜨더라.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큰길 따라 쭉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큰길 따라 아 가면 되겠네. 그러면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한번 저기를 갔다 오자 저녁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녁에는 일단 고양이들 이제 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조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내겠다 빨리 갔다 오자 이래서 저녁 사료를 또 챙겨서, 그리고 또 물이 모자란 쪽에 또 들고 갔는데, 그 까망이 가족이 이제 밥 먹는 곳이 있거든. 근데 오늘 저녁에 가니까, 그러니까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밥을 줬어, 정상적으로. 근데 저녁에 이제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완전 껌껌할 때 물을 딱 두고 갔는데, 그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버려진 책상이 하나 있거든. 책상이 있는데, 그럼 책상이니까 이게 밑에면 비를 막아주잖아. 그래서 거기를 사료를 이제 챙겨주면서 있으면서, 이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뭐내 땅이 아니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보더라도 놔두겠지. 뭐 그렇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자리가 막 더럽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리 고양이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그걸 분명히 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막 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리가 완전히 없어진 거야. 물그릇도 없어지고 밥그릇도 없어진 거야, 처음에 보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설명을 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길이야. 그냥 길인데 건물이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물. 그러니까 뭐 1층 집, 2층 집, 전원주택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한국식 그냥 건물 있잖아, 주택 건물. 막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있는 할머니나 뭐그 사람 땅인 것 같아. 막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냥 뭐 공터에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뭐 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끝쪽에 있는 그 자리란 말이야. 끝쪽에 있으면서 책상도 있는 그 길. 그래서 난그 책상 밑에 있으면서 이제 그 밥그릇을 두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지. 내 나름대로 이제 뭐 아침이나 점심, 특히 점심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새들이 뭐 자주 먹거나 해서 막 사료들이 막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그냥 두면 또 누가 관리를 안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치워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깨끗하게 막 하고 다녔지. 근데 그 자리가 책상조차도 없어졌으니까 처음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또물 들고 또 물을 들고 이렇게 계속 고민을 생각을 했지. 이거를 또이 자리 또더 이상 밥 주지 말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여기는 까망이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밥을 먹는 곳이란 말이야. 뭐 이전에 있던 곳은 그 가게 자리인데 이제 그쪽에서 약간 뉘앙스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밥그릇을 여기 두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아,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못 주겠고 그 옆에 있는 곳을 찾은 게 거기야. 근데 여기까지 하니까 비만 안 오면 그냥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어서 그냥 거기를 주면 돼. 그래서 그런데 비는 못 막아.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밖에서 물거리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옆을 싹 보는데 또 밥그릇이랑 물그릇이 있네? 밥그릇도 있었나? 있었어. 근데 또그 자리가 뭐였냐면 이전에 가게 그 자리였는데, 가게 옆에 있던 그 자리였는데 약간 뉘앙스가 신호가 거기 주지 말라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또 만약에 그 책상 밑에 놔뒀던 그 밥그릇이랑 물그릇을 치운 사람이 여기 밥을 주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걸 좀 그냥 갖다 버렸겠지. 그지? 근데 또 고스란히 그냥 거기를 갖다 놓으셨어. 누군지는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무슨 신호일까? 그거부터 생각을 했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여기에 줘도 된다 라는 허락인 건지, 아니면 그 이걸 치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게 좀 불편하다 싶어서 이쪽으로 그냥 치워버린 건지, 치웠다기에는 너무 자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공간이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더 많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냥 뭐 아씨 화난다 뭐 불쾌하다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이것도 길 고양이들에게 이제 사료를 챙겨주는 사람의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땅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아, 까망이 이 가족들 이제 애기들이 한 6, 7마리가 있는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또 일단은 더잘 찾았으니까 일단은 물그릇은 뭐 비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 밥그릇이 문제야. 근데 밥그릇을 또 비를 막아주지 못하는 곳에 두자니 비가 안 오면 그냥 뭐 두면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내가 줬던 사료들이 물에 젖어서 이걸 이제 뭐 다시 소생을 못 시켜. 내가 뭐 옛날에는 뭐 겨울에야 내가 뭐 말리거나 보일러를 틀어서 뭐 다시 바짝 이렇게 말리거나 해서 다시 이렇게 새사료랑 막 섞어가지고 다시 줄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내가 한번 해보니까 그냥 눅눅한 상태로 있거나 그게 막 떡져가지고 못 써. 아니면 그냥 곰팡이가 쓸거나.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뭐 최근에 날씨를 보니까 그렇게 비가 올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일단은 두고 왔는데, 좀 내일 또 한번 가봐야 될것 같다. 내일 또.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좀 다행, 이제 뭐, 안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일단은 그 자리를 일단은 해도 된다라는 뭐 시그널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란더노티카를 따라서 갔지. 이제 저녁 10시 넘어서. 그래서 출발을 쭉 해가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전거 길도 있고, 이제 뭐 인도도 있고 해서 그냥 그길 따라 쭉 갔는데, 점점 이제 조치원시를 벗어나고 오송역까지 이제 쭉 가니까 약간 길이 인도가 없고 그냥 완전 도로만 있는 그런 길밖에 없어서 좀 많이 위험하긴 했었다. 그리고 내 자전거에는 후레쉬가 워낙 이제 등이 라이트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나 여기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동하는 차량이나 뭐 오토바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잘 확인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면 조심조심 하면서 갔었는데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도착한 길을 보니 인도도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는 그막 자라니라고 하는 그 도로만 있는 길에 옆에 사람 붙어가지고 진짜 위험하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게 가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된 거야. 거의 다 와서 길을 따지면 강을 하나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이제 완전히 그냥 찻길인 거야, 찻길. 그래서 굳이 내가 위험하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어.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돌아왔지. 뭐 다른 길이 있나 하고 좀 옆으로 슥슥 가보니까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다가 논밭이 쭉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강을 건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길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그대로 돌아왔었지. 돌아왔었다. 돌아오니까 12시가 넘었다. 12시 반? 뭐, 이 정도 됐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샤워를 하고, 씻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을 남기고 있는 거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1차 안티바디 바인딩을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했으니까, 오전에 가서 뭐 2차 안티바디 바인딩을 할 거는 아니고 보통 오버나잇이라고 하면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둬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2차 안티바디 바인딩이랑 라스 촬영을 하고 그거 하면서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내일 하루는 보내면 될것 같다. 그리고 고양이 그 사료 자리를 한번 확인도 한번 해보고 아, 그 자리가 없어진 거는 좀 충격이다. 그 책상을 치우면서까지 그거를 없앴으니까. 좀 내가 좀 그렇다. 막상 이렇게 이런 상황을 당해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하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이제 운동까지 하면서 만족스럽지만 좀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이런 고양이들 같은 그래도 뭐 고양이들한테 직접적인 해코지를 안한게 어디야 그지? 내가 어떻게든 뭐 밥은 이제 챙겨주면 되니까 그러고 이게 영상 남기고 나는 바로 자면 될것 같아. 벌써 오후 3시 됐네.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8월 14일 오전 3시 12분. 오늘은 여기서 끝. 이거는 13일 일기 영상. 오늘은 여기서 끝. 빨리 잡시다.